드리겠습니다. 首先同大家打个招呼先。大家好。大家好。 네, 먼저 바쁘신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일단은 제가 8살 된 쌍둥이 엄마로서 이제 아이가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생활 적응하느라고 저도 학부모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 오랜만에 영화로서 나를 찾아줘라고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역할로 열심히 촬영 중인데 내년에도 홍콩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먼저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이 2살 때 내려가서 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전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텃밭을 가꾸어서 아이들과 직접 해먹고 자급자족했던 그런 전원 생활과 그 음식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먹는 것도 중요하고 얼굴에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13년 동안 모델을 하면서 후를 꾸준히 사용해 왔기 때문에 후의 전 라인을 어떤 저의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 라인을 제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전 라인이 다 좋지요. 왜냐하면 제가 모델이기 때문에 나오기 전부터 제가 직접 수기도 하고 또 의견도 내기도 하기 때문에 다 전 라인을 저는 너무 아껴 쓰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비첩 자생 에센스를 가장 꾸준히 먼저 적극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탄력이나 이제 화이트닝이나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만으로도 큰 효과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좋아하고 또 추천하는 바입니다. 여행 다닐 때는 일단은 짐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화장품도 좀 줄여서 가장 좋은 것만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은데 중요한 것은 자색 비첩 에센스를 먼저 쓰시고 그리고 자연 크림을 바르셔서 수분감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기내에서는 새로 출시된 후 마스크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서울에서 올 때 기내에서 사용을 했는데 기내에서 마스크를 쓰시고 에센스와 자연 크림을 사용하시면 가장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홍콩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제도 맛있는 집을 추천받아서 갔다 왔어요.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홍콩을 여러 번 왔었지만 일로서 왔기 때문에 많은 곳을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제가 이제 가족이 생겼고 아이들도 컸으니까 꼭 한번 가족들과 홍콩에 여행으로 한번 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즈니랜드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가족들과 한번 여행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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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